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요. 그동안은 제가 잘 믿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야곱처럼 내가 남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성경 구약 전체와 또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정말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. 특히 그 야곱이 그 겨루어서 나는 지금까지도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다르게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,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